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짠 선생님의 목소리가 훨씬 더 우렁차신 것 같은데. 아, 박사님 앞에서는 뭘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아, 그렇죠. 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니까.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새로운 게스트 분이. 그렇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어떤 분이 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새롭게 나타나신 패널 누구시죠? 저는 이웃집 마녀입니다. 이웃집 마녀? 마녀! 이웃집에 여러분들이 왔는데 마녀가 왔다는 거는 오늘 놀라우네요. 와. 얼마 전에 마녀 사냥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부터요? 예. 제대로 된 마녀 잡으시다가 마녀 사냥을 많이 당하시긴 했지만 그렇죠. 오, 이웃집 마녀가 나타날 줄이야. 저도 안 잡히기 조심하겠습니다. 그렇죠. 꼭꼭 숨으셔야 돼요. 예. 어쨌든 오늘 나온 거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황심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예, 황심소 정기 상담 콘서트 소식인데요. 사실 황 박사님 상담은 편집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의 향연입니다. 이것들을 실제 라이브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3월 30일에 금요일 홍대 팟빵홀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방송의 맥락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3월 30일 금요일 7시 홍대 팟빵홀 에서 참석하셔서 콘서트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무슨 사연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미투 운동에 관해서 30대 직장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미투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황심소를 통해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키워가고 있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개인 상담을 통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시사 상담을 통해서는 이런 새로운 시각도 있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낼 만한 고민이나 생각은 평소에 그다지 없었는데 최근에 벌어지는 미투 운동에 대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황심소에서 박사님이 미투 운동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 몇 자 적어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미투 폭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 역시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속상하고 공감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이 사회에서 여성에게 쏟아지는 성추행 같은 일들이 미투 운동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니 마녀사냥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신 거 맞죠? 저는 나도 당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 역시 회사에서 일상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남자들의 짓궂은 성적 농담이나 선배나 상사의 식사나 술자리에서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이상한 요구들 말이죠. 소위 말하는 여자니까 여자라서 옆에 앉아부터 시중을 드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활용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것 또한 나에 대한 호감이고 관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회사 입사 이후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인간관계의 활용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상사나 선배들과의 그런 적절한 밀당은 같은 동성 간의 관계와는 다른 긴장감을 형성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 나라에서 조직생활 하다 보면 남자는 결국 나중에 여자를 배제하고 서로 뭉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여자로서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가능한 잘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언급되는 미투의 경우는 남자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너무 당한 것만 부각 되는 것 같아요. 분명 남성들에게는 권력이나 위계라는 나름의 무기가 있다면 여성은 그 무기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모두 포기하고 무조건 나도 당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자는 어떻게 조직생활을 하고 생존해야 하는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언급되는 펜스룰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남자들이 정말 여자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인 듯해요. 남자에 대한 피해의식을 폭로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직이나 사회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냥 남들이 하는 무작정 미투나 위두유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도 싫죠. 아저씨들의 음흉한 눈초리나 지저분한 농담이 저라고 좋아서 웃고 받아 넘길까요? 기분 나쁘다고 하나하나 다 그렇게 목소리 내면 뭐해요.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혼자이고 다시 또 그런 남자들과 지내야 되는 건데.
박사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단순한 폭로와 연대로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그런 남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황심소에서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미투에 대해 지지와 응원도 하지만 조금 더 지혜롭고 현실적인 해법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박사님은 사과가 구체적으로 뭐냐, 미투 하면서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하고 정말 똑부러지게 보상이면 보상, 처벌이면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런 미투 운동에서 더 우리가 공유하고 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남자들의 욕망을 여성들이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연애를 하고 나서 수억을 뜯은 여자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 저런 방식이 미투보다 더 잘한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큰일 났네요. 이 사연에 대해서 상담하고 나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두 분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아, 대단하다는 게 뭐가 대단한 거? 뭔가 되게 능력자이실 것 같고. 저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본인보다 더 많이 하다. 아,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어떤 측면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겪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위축이 되고 이걸 활용한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화가 더 치밀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왜 일을 내가 일을 하자고 했지 언제 너랑 로맨스 하자고 했어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분은 그게 나에 대한 관심이고 난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굉장한 미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남자들의 호감이나 추파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관리하실 것 같은 느낌. 저는 오히려 아닌 것 같아요. 짠 선생님 착각을 하는 게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인물이 아주 좋으면 네. 연애를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 있는 사람으로 부각될 거라는 상상을 하는데요. 제가 또 연애의 심리하고 결혼의 심리에 대한 연구를 또 오래 했잖아요. 아, 그러셨죠. 맞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된 게 뭐냐 하면 연애를 잘하는 여성이 이쁘거나 착한 몸매 뭐 이런 분들이 연애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례로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매력을 더 키우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외모가 만약에 조금 떨어질 경우에 막말로 그냥 꼬신다 그렇죠? 욕하고 여짓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가 밥도 사주고 술도 같이 사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번도 꼬시지 못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추파를 던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군다나 자기가 남자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자의 무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고 이런 정도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라고 본인 그거를 하고 있고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 본인의 인물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남자들이 다 질문하면 맞아요. 이거? 그러게 어떻게 그런 가장 밑바닥에 남자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저는 이 네. 듣는 분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지금 그렇죠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 진짜 남자들 여자 소개 시켜줄까? 그 여자 어때? 이뻐? 이게 처음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럴 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마음을 잘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니까 그건 그렇고 이분 사연에 우리 초점을 맞추시다. 아, 참 이분은 이 사연에 놀랬어요. 처음에 미투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다는 거. 캬,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나름대로 용기 있는 이야기잖아요. 요즘에 미투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가는 거의 마녀사냥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드 유 아니면 저도 거기에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심지어는 미투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정봉주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네. 미투 운동은 지지한다고. 게다가 이분은 같은 여성분인데 이런 사연을 보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투의 문제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 이 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를 구도를 딱 세워놓고 마치 여성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고 남성은 다
도둑놈이고 죽일놈이고 하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지 마녀가 진짜 있어 마녀사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아 현실적인 걸 인정하자. 네, 네. 이 지적을 한 거 그때 현실은 뭐예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자들을 배제하고 남자들끼리 나중에 뭉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그렇죠. 남성 중심적인 사회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직원 뽑을 때 그거 알아요? 남자들의 임금은 여자의 임금보다 30% 정도 많다는 거. 뭐 그런 통계들은 나오는 건 맞는데 네. 네. 회사에서 남자 직원하고 여 직원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있는 거 자기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기 회사에서 여자 직원이 왜 똑같이 들어온 입사 동기인데 남자 직원이 내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냐 그 항의해본 직원이 있다는 소리 듣고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신문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죠. 목소리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에 대한 불평등, 차별 이거는 공식적으로 있는 많은 부분도 우리는 지적을 안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데 막연히 성추행, 성폭행 이 이야기 놓으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남녀 평등에 대해서 아주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녀 칠세 부동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이 나라 이런 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꼭 미투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에 이제 성희롱, 성추행은 그 경계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사연은 지금 경계가 애매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면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은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거를 적절하게 관리해서 그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네 그걸 아닌 걸 네, 알고 있는데 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성희롱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그게 성희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분은 그게 저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성희롱의 정의는 뭐냐 하면요 그 당사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그게 성희롱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사자 아니야 나한테 관심이야 라고 하면 그건 성희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는 니에 대한 관심이야 아니야 이건 나에 대한 성희롱이야 이러면 성희롱이 되는 게 성희롱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에서 이분은 남들이 그거를 성희롱이라고 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본다 랑은 상당히 뚜렷한 자기 나름대로의 뭐 소신이나 생각이 있는 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가진 특성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너가 이래 그런가 봐 너가 이래 그렇지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뚜렷한 자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고 이게 사실은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상사가 같이 회식 자리에서 야 너 내 옆에 앉아 라고 할 때 웃기잖아요. 내가 왜 당신 옆에 앉아야 돼? 다른 사람이 앉고 나는 당신은 가장 멀리 떨어서 앉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원, 특히 여직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말 못하죠. 잘. 못하죠? 네. 그걸 놓고 옆에 앉아. 그럼 술 따르라고 하면 술 따르고 너 왜 안 웃니?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못한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찍힐 텐데 이러면 이제 억지로 그 행동을 쫓아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그렇죠. 그 질문에 그럴 때 첫째 자기가 앉기 싫으면 앉지 말아야 돼요. 불이익을 보더라도? 불이익은 그 다음에 이번에 서지현 검사의 경우도 바로 그렇죠. 본인이 그때 자기한테 안태건 뭐 검사인지 그 사람이 선배라고 성추행을 했어. 그런데 본인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왜 이러십니까?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손을 대! 라고 컨설러를 이야기했어야 돼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랬을 때 본인이 그러면 나중에 조직에서 찍히고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거를 그냥 수치감을 무릅쓰고 참았어. 그리고 나중에 통영 지청까지 떠밀려갔어. 그때 저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인사불이익은 아니고요. 이 당한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네. 그냥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저한테 했어요. 자기 있는 조직에서 상당히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아. 그런데 회식을 할 때는 꼭 자기를 상급자 옆에 앉힌대요. 그분이 여성분인데 상당히 미모의 분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조금 해보니까 철벽녀 스타일의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상담을 할 때도 싱글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분하고 일하는 데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한테 찝쩍될까요? 찝쩍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찝쩍거리지 않을 것 같은데 철벽녀는? 좀 되겠죠, 싱글이니까. 싱글이고 몰라요. 걔도 예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철벽녀라는 걸 알게 되는 거는 찝쩍된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으로 저 사람이 철벽녀다라는 걸 알지. 아. 처음부터 얼굴만 보면 철벽녀라는 걸 몰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찝쩍됐는데 철벽녀니까 아예 반응을 안 해주거나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그 찝쩍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포기 안 하겠죠. 포기 안 해요. 더 찝쩍대거나 더 괴롭힘을 내요. 그렇죠. 그럼 철벽녀는 본인이 당하는 괴롭힘 때문에 더 성질을 부리고 더 완벽한 철벽을 채워요. 그러면 이제는 그 찝쩍대는 게 호감의 수준이 아니라 왕따와 괴롭힘의 수준으로 찝쩍대는 게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힘들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하는 게 힘들어지죠. 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 괴롭히거나 왕따시키는 건 성희롱과 성추행과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요. 그랬을 때 회식 자리에 상사 옆에 다른 여직원들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직의 상사들이면 젊은 여직원 와가지고 함께하고 거의 젊은 여직원을 술집 여자 취급하는 게 많은 조직에서 빌비재해요. 네네. 심지어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게 더 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심지어 뭐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이 여교사 접대부 취급했다고 항의하는 그런 네.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사에 한번 나왔었죠. 네. 그런 식들이 벌어질 때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이분을 그 항상 상사 옆에 가서 앉게 만들어요. 왜? 모두를 싫어하는 그거를 이분한테 시키는. 그럼 이분은 본인이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철벽력, 그리고 상사가 자기한테 뭐 찝쩍될 일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이제 옆에 가서 앉아요. 근데 이건 상사가 찝쩍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술집 여자 수준으로 자기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럼 이 철벽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커트를 더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참 웃긴 게요. 네. 본인이 그런 식으로 괴롭힘 상황에 이 내몰렸다고 생각하고, 그래 니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 거, 괴롭힘 당하는 걸 너희들이 보고 즐기지 그래? 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 몸 니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대응책이라고 본인이 자연스럽게 남녀간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 또 본인한테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한테 그걸 호의로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 그게 이제 철벽녀 같은 상황인데, 그럴 때는 더 놀라운 건 뭐가 성추행이고 뭐가 성폭행이고 이거조차도 스스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 이 사연자분의 얘기가,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이분은 이럴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분한테 이게 맞겠지만 이게 안 되는 분들한테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현실에서 뭐니뭐니에 또 뭐니를 찾는다든지 영양가 있는 방식으로 삶의 길을 찾아야 되고 내가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WPI에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내고 착한 사람으로 지내면 좋고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활용해서 지내고 싶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리얼리스트 분들.
그렇죠. 네. 리얼리스트의 매뉴얼이 높으신 분들. 아. 니들이 겉으로는 고고한 척 하지만은 다 벗겨나면 다 같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능력이 안 되니까, 미모가 없으니까, 미모가 능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믿을 수 있으면, 그걸 활용 못하는 네가 바보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그 부분이 이분 사연 읽으면서 조금 불안불안하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원빈이 생각을 해봐요. 인기가 좋고 잘 나가는 건 내만큼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잖아. 내만큼 많이 배워서 그래? 잘생겨서 그런 거잖아. 그쵸? 근데 그분은 그걸로 먹고 사는 분이잖아요. 직업이 그거잖아요. 왜요? 황정민도 배우로 먹고 살아요.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뭐 어디 가서 회사를 다닌 사람은 내가 얼굴로 먹고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원빈한테 원빈이 얼굴로만 괜찮은 배우로 인정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 네, 원빈 그렇습니다. 원빈, 씨... 원빈 씨가 연기도 잘해요. 아, 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원빈 씨가 말도 잘해요. 아, 네, 맞아요. 그런데 무슨 얼굴로만 자, 그래서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성은 여성대로 여성의 매력을 살릴 수 있고 남성은 남성대로 뭐 남성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뭐 성적 정체성이라는 거를 물론 여성인지 남성인지 헷갈리는 분 같은 경우 생식계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 성적인 정체성을 나름대로 매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거는 머리가 좋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머리를 잘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매력이에요.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본인이 업무와 관련된 능력도 발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조직에서 어떤 사람의 가치나 존재 이유가 업무 능력으로 판단되는 게 몇 프로 되겠어요? 그거는 기껏 해봤자 50%도 안 돼요. 네. 아... 저는 그거는 동의해요. 그럼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는 이게 약간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투랑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것을 내 자신의 장점으로 활용하자는 것과 그리고 미투운동에 참여하신 그 피해자들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투운동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펜스 룰 이래가지고 여자는 모든 순간에 다 배제시켜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마치 하나의 방어책인 걸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것이 가부장적인 또는 권위주의적인 사고의 산물인지 조차도 구분 못하고 미투운동 주장하시는 분들이 펜스 룰이 마치 하나의 해법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 이분들은 진짜 뭐가 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그냥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는 식으로 이 상황에 혹시 동참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라고 묻고는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여성이 여성으로서 사회활동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가 기준이 돼야 될 건가? 여성이라는 성적인 정체성이나 여성이라는 성적인 매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똑같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마치 무조건 그런 거를 없애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재학시하고 심지어는 그걸 활용하는 거를 꽃뱀 취급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미투 운동에서 언급을 한다면 그거조차 더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 그걸 별개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분이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는 동의하는데 내가 이렇게 활용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몸을 만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랑 좀 별개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미투 피해자들은 자기가 이 활용한 거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고 상대방이 자기를 만진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이 확인을 안 했거죠. 그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서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본인이 조금이라도 그 활용의 의도도 없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인간이 부당하게 하는 경우라면 자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걸 표현했어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너무나 순수하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동시에 지적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가 그 당시에는 뭐 너무 무섭고 놀랐고 했는데 그랬을 때 첫 번째 당했을 때 이야기를 하든지 두 번째 당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두 번, 세 번, 네 번 거의 습관적으로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걸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대체 뭔 짓인가 라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조차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마녀사냥식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는 진짜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모른 채로 물들어왔으니까 미투 운동을 마치 페미니즘 운동의 또 다른 원동력 또는 또 다른 아주 좋은 끌이로 삼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 혹세우민하는 상황이라고까지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분이 그럼 되게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건데 지혜로운 선택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 현실적인 선택을 이분은 한다라고까지는 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녀님도 그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되고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럼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게 안 된다는 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의 그 정의의 정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걸 성희롱으로 느끼면 성희롱이고 아 나는 이건 정도야 그냥 농담으로 넘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농담으로 넘기는 건데 이게 이런 술자리든 직장 내에서 여성으로서 이런 어떤 말들을 듣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이 현실을 그럼 남성 중심 사회지 우리나라가 그렇죠. 라고 인정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네.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되죠. 그럴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를 때 네.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잡아먹히는지 내가 난도질을 당하는지 내가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지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지 그거조차 모르고 말려 들어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보니까 아 내가 성추행을 당했구나 성폭행을 당했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미투라고 같이 동참할 거냐 라는 문제가 벌어지면 이게 대체 뭐가 문제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고 그럴 때는 그냥 가장 좋은 해법은 가해자로 지적된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 너 죽었어 라고 하는 걸로 한바탕 마녀사냥을 하듯이 하고 지나가는 게 나을 거라고 믿는 그 심리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 새롭네요. 저는 이제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그런 거를 바로 단호하게 거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회사에 직접 건의를 해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그런 시스템 사회가 돼야죠. 그렇죠. 정확히 바로.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바로 여직원이 자 저분 옆에 상무님 옆에 나 가서 앉아 그럴 때 아니 부장님 왜 이러세요? 저가 접대부도 아닌데 상무님 옆에는 부장님이 앉아서 더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직원들이 많고 또 다른 과장이나 차장이 그렇죠 부장님 서열대로 앉아야지 더 낫잖아요 라고 하는 의식이 생길 때 그 의식이 공유될 때 이 사회가 좀 나은 사회가 되는 거죠. 지금 이날에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마녀사냥처럼 찍히면 죽어 라고 때문에 모두들 안 찍히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미투 운동은 마치 노예들의 합창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느낌을 받을 때 너무 안타까워. 저도 안타깝고 근데 노예들의 합창이야 지금. 그러면서 주인님 우리를 풀어주세요. 주인님 언제 해방의 날이 올까요? 이런 시 상담 오신 분한테 그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이 옆에 있는 외부에서 온 또 다른 기관장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걸 자기는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내버려 뒀더니 몇 달 동안 온 사무실에서 쟤는 또 저렇게 육탄 돌격해가지고 자기 승진을 노리고 좋은 보직을 노리는 여자라고 또 찍혀가지고 또 구설수에 올랐대. 그래서 그분은 그 조직에서 못 있어가지고 휴직을 하고 말았대. 그래서 본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우울하고 그러다가 참다 참다 못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본인이 그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철벽을 치고 지내셨는데 외부 인간들한테는 쌍철벽을 쳐야지 왜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탔으면 그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그 인간들 얼굴을 한 대 팍 쳐버렸으면 당신은 진짜 그저지겠어 유명했을 텐데. 그리고 당신이 아마 다음에 꼭 승진되고 말았을 거야. 승진이 될까요? 승진? 그럴 때 승진이 안 됐을 때 바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아... 저가 승진이 돼야 되는데 몇월 며칠 몇 시에 회식할 때 어떤 분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를 주물려고 하는 거를 내가 숟가락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더니 그것 때문에 저의 승진을 막았습니다. 딱 그거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사건이 한두 번만 딱 이 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첫째, 간부 사원이 부하 여직원을 옆자리에 앉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술자리를 핑계로 대가지고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부하 여직원은 간부 직원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밤때를 때리든지 숟가락으로 대갈통을 하는데 박아버리든지 하는 일이 일반화되잖아. 그리고 그거로 인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을 때 그 네. 간부 직원은 결국에 징계를 먹고 잘리게 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여자 직원은 승진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몇 번만 있으면 문화는 확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례가 좀 몇 개 있으면. 그런데 지금 이런 미투로 해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하고 검찰 출두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 진상 본부 만들어지면 검찰이 바뀌나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여성이 조사단장이 되고 뭐 그러면 그게 제대로 조사가 되나요? 다 그것이 코스프레 하는 짓을 하는데 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코스프레 이걸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더욱더 두려움, 불안밖에 안 남아요. 특히 여성들. 그러면 박사님 말씀 지금 듣다 보니까 조직 문화에서 그렇게 숟가락으로 머리 한 대 치고 그런 걸로 해서 승진까지 되는 문화가 아니 또는 사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례는 그 사례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100% 다 옳다 그러다라는 판단은 저는 하지 않는데 이분이 리얼리스트로서 그리고 나름대로 뚜렷한 자기 나름대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매뉴얼도 비교적 높으신 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현실적으로 조직에서 여성으로서 생존하는 데 있어 한계가 뭐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뭐다라는 걸 뚜렷이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게 있으시니까 이 사연을 보내온 거예요. 네, 네. 그런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투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피해자의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당장 피해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 사회에서 조직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리고 여성으로 살 때 여성이 항상 약하고 항상 피해를 받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희생자가 된다라는 그런 수동적인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장점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이분은 이야기하고 싶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어쩌면 미투 여기에 동참 안 하고도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이 사연으로 이분이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이 미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이분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미투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찬성하고 미투 피해 보시는 분들을 너무 희생자 피해자로만 지지한 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진 그 마음도 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요? 네, 참.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여자가 아닌 이상은 남자들은 미투 이 이야기 놓을 때마다 결국에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방법은 입 닫고 그냥 그거 더 이상 따지도 묻지도 말고 저 미투 지지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이 마녀사냥이 끝나기를 그냥 기다리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연을 지금 이야기하는 데서도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조차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안 하시려고 하는 걸 보면서 네. 이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발전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되네요. 저
저희는 리얼리스트가 아니니까. 아, 리얼리스트가 아니라서. 진짜 어떤 이 삶의 해법을 얻고자 하는 이분의 마음에 공감하기 힘들다. 그것도 그 부분에 있으면 공감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건 이해는 돼요. 뭐 저도 여전히 100% 공감한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네, 어쨌든 두 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